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오이지 담아놓고 오이 물김치가 먹고 싶어서 담았어요. 그런데 오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한물 2리터 넣고 소금 한컵 넣고 팔팔 끓여서 저렇게 부어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뜨거운 물에 저렇게 튀겨서 하시면 훨씬 아삭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저렇게 해갖고 찬물에 깨끗이 차게 헹궈주세요. 그리고 칼집을 10자로 넣는데 도마에다가 놓고 하시면 식혀 하고요. 양쪽에 4cm 정도 남겨놓고 하시면 좋아요. 마늘, 생강, 양파 등등 액젓 다 해갖고 믹서에다가 갈아서 하는데 이 파프리카나 피망 이거는 갈면 안 되겠죠. 색감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속에다가 넣으면 돼요. 10십자가 내놓은데. 거기다가 이 김치 국물 이렇게 좀 이렇게 맑게 해도 괜찮아요. 저렇게 해도 저는 좀 근데 진하게 해가지고 좀 진해서 생수를 좀 간을 더 맞춰서 넣습니다. 처음에 더 넉넉하게 좀 묽게 해서 넣으시면 더 편하겠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나절 정도 실온에 뒀다가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아주 아주 아삭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 갖고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먹었답니다. 한 개씩 꺼내갖고 먹은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오이지는 아직 개봉을 안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오이지 쉽게 초간단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무쳐 먹을 수 있는 요리. 썰어가지고 고추장에다만 버물버물해서 마늘하고 고추장만 넣어도 돼요. 파, 뭐, 양념, 뭐, 그런 거 없으면. 근데 거기다가 양파가 있으면 같이 넣으면 영양도 풍부하지만, 양파하고 같이 하면 훨씬 맛있죠. 아삭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초고추장을 제가 양념해 놓은 거 넣고, 고춧가루 한 큰술 넣고, 이렇게 해서 먹어도 아주 맛있답니다. 더 초고추장을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드시면 요리할 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대로 오이만 먹어도 되는데 제가 이제 돌나물이 있어서 이제 한 주먹 정도 넣었어요. 저렇게 해서 살살 몇 번만 섞어서 그냥 먹으면 참기름 넣고 하잖아요. 소금 조금 이제 싱거울까 봐 조금 넣었어요.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참기름 한 숟갈 넣어서 하면 아주 그냥 한 접시 놓으면 뚝딱 한 번에 다 먹습니다. 그냥 너무 맛있어요. 오이를 자주 드시면 아주 좋죠. 건강에 좋다는 건뭐다 아시니까 여러분도 오이 많이 나오는 철에 무쳐서 드시고 물김치도 드시고 여러 가지 해서 맛있게 드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